여자도 참 만만치 않았거든요. 그래서 기억나요. 내용 들은 건 없습니까? 그게 너무 오래돼서 개수작 말라 그랬나? 아무튼 주로 아저씨가 화를 냈던 것 같아요. 민원실로 순간이동한 게 아니라면 근처 복도에서 찍힌 거라도 찾아볼게요. 그리고요? 커피가 나왔는데 자기들끼리 싸우느라고 안 가져가더라고요. 조용히 하라고 할 겸 제가 가져갔는데 아저씨가 그냥 커피만 싹 차가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여자는 바로 쫓아나갔습니까? 그랬었나? 거기까지는 더는 모르겠는데요. 그 사람이 범인이라고 생각하세요? 박무성이 마지막으로 만난 사람이? 경찰에서 조서가 넘어왔길래 제가 잠깐 죄송합니다. 할 수 있겠어? 네, 맡겨만 주세요. 영일체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 누가 자기를 밀어냈는지, 8억이란 거금의 유혹이 누구의 손에서 시작됐는지. 본인들 돈을 썼을 리 없는 차장 일가 대신 박무성이 현찰을 댔다는 것도 전국엔 눈치챘을 것이다. 3년 전은 고시생에 불과했던 영은수가 제 아버지 실각에 박무성이 자금줄 역할을 했을지 어떻게 알았을까? 부녀가 서로 알고 있는 걸 공유했을까? 만약 그랬다면 우리 아버지 빠져나오질 못했어요. 그때 충격에서 3년 동안 안방에서 나오질 않았어요. 아무도 들이지도 않고. 내가 임관됐다고 했을 때가 처음이었어요. 아빠 방에 들어간 게. 그래서 서부지검 다닌다는 소리를 못했어요. 아버지한테 서부지검 하면 그건 이창준이니까. 그 이름만 들어도 피가 치솟으니까. 차라리 완전 범죄로 가지. 개새끼는 왜 죽여서.